네, 안녕하세요. K2입니다. 여기는 산페드로 데 아타카마입니다. 산페드로 데 아타카마는 아르헨티나 북쪽에 있는 가장 유명한 관광도시라고 할수 있죠. 그래서 이 아타카마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러 많은 당일 여행을 떠나는데요. 사실은 굉장히 아름답고 더 분위기가 좋은 곳인데 지금 이상 기후로 인해서 여기가 이제 사막 도시이기 때문에 1년에 두세 번 비가 올까 말까 한다 그러더라고요. 그런데 오늘 폭우가 내렸죠. 네, 제가 날씨 운이 없어서 그런 건지 요즘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아니겠습니까? 라고 핑계를 대보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날씨도 더 추워지고 이렇게 지금 흐리흐리하고 거리가 다 이렇게 진흙밭이 되는 바람에 동네 분위기가 굉장히 을씨년스러워졌습니다. 네. 근데 원래는 처음 딱 첫날에 제가 도착했을 때는 너무 상업적인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아기자기하고 로니 플래넷에서는 이 아타카마를 두고 어도브 디즈니랜드다, 약간 사막의 디즈니랜드 같은 곳이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딱 절제돼서 만들어진 상업지구거든요, 완전히. 일반 그래서 현지인들이 사는 모습은 볼 수가 없고 다 이제 관광 에이전시라든지 식당, 카페, 관광객을 위한 것으로만 구성이 돼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진가다 보니까 저는 항상 사진을 찍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사진가라고 하면 뭐 이렇게 하루에 한두 시간 그냥 뭐 정해진 시간에 어디 가서 사진 찍고 하루를 마감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. 저는 하루 종일, 왜냐하면 저는 거리 사진가이기 때문에 항상 사진을 찍고 항상 사진을 꼭 찍는 건 아니지만 찍을 준비를 하고 있고 항상 어떤 그 순간을 만나기 위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사진을 안 찍는 순간 이런 게잘 없어요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을 찍는다는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. 그래서 요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담고는 있지만 이 영상도 항상 제가 이제 사진을 더 이상 찍을 게 없다고 느끼거나 굉장히 별볼일 없는 순간이라고 생각돼야만 그제서야 이제 이럴 때 영상이나 하나 찍을까?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날 좋을 때 보여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우중충한 순간에 보여드리게 되어 약참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네, 그렇지만 비록 이렇게 좀 우울한 지금 풍경이지만 그래도 이 아타카마의 나름의 또 매력과 독특함 또 보실 수 있지 않을까. 이 제가 지금 이제 이 칠레 북쪽, 이 칠레 북쪽이고 이제 볼리비아 국경과 맞닿고 아르헨티나 북쪽 끝과도 맞닿아 있는 지역인데요. 이 지역들이 물론 이제 나라는 다르지만 그런 이제 자연 경관은 되게 비슷한 느낌이 있죠. 아르헨티나도 그랬고 볼리비아도 그렇고 그렇지만 칠레는 역시나 남미에서 가장 유럽적인 국가가 아닌가,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아타카마 마을의 광장인데요. 이 광장에는 무료 와이파이가 될 정도로, 그래서 이제 젊은 배낭여행자 친구들이 낮에는 많이 앉아 있더라고요. 무료 와이파이 하려고. 사실 남미 여행이라고 하면 되게 거칠고 어렵고 막 힘든 것만 생각하시는데, 제가 아프리카를 많이 여행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뭐랄까 너무 발전돼 있고 너무 잘돼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. 사실은 물론 이제 위험한 지역도 없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남미 여행은 뭐 옛날에는 그랬을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저뭐꼭뭐 여행 고수여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할수 있는 누구나 할수 있는 아시아 여행 정도의 난이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어디 보자. 제 뒤에 보시면 또이 마을 유일의 교회인데요. 여기 이제 이쪽 지역에서 자주 볼수 있는 어도비 형식의 진흙과 이제 집과 이런 걸로 만들어진 교회의 모습을 보실 수 있죠. 조금 더 걸어 보겠습니다. 사실은 되게 더 라이브한 느낌이에요. 다이 관광품 가게들이 굉장히 많고 칠레가 또 역시 또 발전해서 그런지 관광품들의 퀄리티도 좋고 대신 또 비쌉니다. 물가가 비싸요. 되게 사실
볼리비아 있다 보니까 더 느껴지는데, 제가 이제 처음에도 또 칠레로 처음 입국했었기 때문에 이 여행 시작을 그때도 너무 비싸다고 느꼈는데, 사실 칠레가 제일 비싸고 그 다음이 아르헨티나인 것 같습니다. 계속 비싼 나라에 있다가 이제 볼리비아, 페루로 올라가면서 좀 경제적으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. 어디 보자. 어쨌든 그런 이 아타카마의 매력을 보여드렸고요. 비가 그친 것 같았는데 지금 또 조금 다시 오르는 느낌도 있는 것 같네요. 저는 이게 이제 한동안 칠레에서의 마지막 날이 되고, 내일 이제 또 한 열몇 시간 넘는 긴 버스 여정을 거쳐서 다시 볼리비아로 포토시로 가게 됩니다. 거기서 또 이제 새로운 사진을 담기 위한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요. 네, 그러면 이제 산페드로 데 아타카마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날이 더 좋았으면 더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드렸겠지만 그러지는 못했네요. 어쨌든 그래도 잠깐 저와의 산책을 한 것으로 만족해 주시고요. 또 아름다운 순간들, 이제 제가 또 그 얘기를 안 했네요. 제가 이 오늘로써 이 남미 여정 시작한 지가 한 달이 됩니다. 그래서 딱 이제 한 달이 됐는데 아직 7분의 1도 안 온 거죠. 이번 여정이 워낙 길기 때문에. 그렇지만 벌써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담은 것 같네요. 더 즐겁게, 더 재밌게 저만이 담을 수 있는 사진을 위해서 더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다시 만날 때까지 진흙에 둘러싸여서 비가 내린 아타카마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여기서 이 비가 온 아타카마 모습을 보는 게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순간이니까요.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칠레에서의 마지막 날에, 이번 남미 여정 한 달째 되는 날에 아타카마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K였습니다. 안녕.